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의 전일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카운트 모델과 UTX 모델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 이제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카운트 모델은 병렬 처리가 어렵다. UTX가 모델이어야 한다.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정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 어카운트 모델의 한계는 확장성.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인포메이션이든 물류든 뭐든,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외의 방법은 사실상 물리학적으로 없어요. 다 본질적으로 파고파고들면은 결국은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다 병렬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카운트 모델은 병렬 처리가 어렵습니다. 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못해요. 자, 왜 그러냐. 자, 어카운트 모델 간단하게 한번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각각의 이제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색 사람이 50코인 있고요. 회색 사람이 50코인 있어요. 각각 10을 주면 모두가 40코인이 되겠죠? 자,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잭션 1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카운트 모델은 이 잔고에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겁니다. 양쪽 잔고에. 즉, 트랜잭션과 관련된 양단간의 두 개의 어카운트에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마이너스 10을 하고 이쪽에서 플러스 10. 그래서 둘 다 이제 커밋,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걸 커밋이라고 하는데 커밋을 하거나 만약에 한쪽에 문제가 되면 둘 다 원래 아예 없었던 것처럼 롤백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요 두 자료가 이제 둘 다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거나 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하면은 여긴 40이 되고 요건 30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트랜잭션 2가 또 여기서 10이 마이너스 되고 여기 플러스 10이 되면 이쪽이 이제 4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40이 되고 여기 40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시에 처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처리하고 나면 40이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면 10이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죠? 전체가 합치면 120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110이죠. 여기 잔고가 30밖에 안 되겠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 다시 아까 원래 트랜잭션 1, 2 동시에 처리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랜잭션 1은 이 빨간 어카운트에서 이 잔고 20 있죠? 20에다가 10을 더해요. 그럼 이제 30이 되죠. 그럼 이 30을 어카운트에다가 자료를 갱신하는 거죠. 근데 트랜잭션 2는 어떻게 한다? 트랜잭션 1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2를 트랜잭션 1이라고 잘못 기입했네요. 자, 이거는 트랜잭션 2입니다. 자, 그래서 트랜잭션 2도 20 더하기 10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이 1이 적용된 결과를 기반으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1이 적용되기 전인 기존 잔고 20에다가 자기의 10을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30이 되죠. 얘도 20을 30으로 업데이트하고 트랜잭션 2도 20을 30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와 같이 이 잔고가 40이 아니라 30이 되는 그런 모순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어카운트 모델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동기화시켜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UTXO는 어떠냐? 어떻게 다르냐? 그게 궁금하시죠? UTXO 같은 경우에는 UTX는 당연히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좀 직관적이고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UTXO 같은 경우에는 이 어드레스에 잔고가 있으면, 그러니까 단순히 잔고가 50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카운트 모델은 어카운트에 있는 속성값 이 50이다 라고 하는 자료가 그렇게 숫자로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UTXO는 그렇지 않습니다. UTXO는 실제로 동전이 낮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코인이. 자, 그래서 같은 50이라고 하는 50코인을 들고 있어도 이 파란색 어드레스에 있는 월렛의 파란색 이 사람이 지닌 월렛에 있는 50코인은 10코인짜리 5개죠. 그런데 회색은 어떠세요? 이렇게 10코인 3개,
5코인 4개 합치면 50코인이죠. 자, 위에 있는 빨간색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10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트랜지션 1과 2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하듯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이 몇 개의 코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코인의, 다른 트랜잭션의 어떤 결과랑 상관이 없죠. 그럼 다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럼 이더리움이나 다른 쪽은 어카운트 모델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UTX 모델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걸 일일이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거 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잔고가 네, 40으로 바뀌죠. 다시 이거 다 일일이 세보면. 그래서 사실 한번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값을 기록을 해놓고 딱 들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값만 연산을 한번 똘똘하게 한 다음에 결과값만 딱 들고 있는 게 이를테면 어카운트 모델과 같은 거죠. 그런데 UTX 모델은 그 결과값을 별도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기초 데이터를 그대로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드레스에 어떠한 코인이 실제 들어있는지를 어드레스, 그 월렛 어플리케이션이 이거를 다 일일이 자기 코인을 다 챙겨야 돼요. 자, 어쨌든 근데 이런 작업은 개별로 자기 거만 챙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거? 그 월렛들이? 자기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UTX는 이런 식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카운트 모델이냐 UTX냐를 떠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적어놨듯이 이더리움이라든가 폴카다, 솔라나 이런 거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스마트 컨트랙트잖아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요새는 뭐 명함도 못 팔죠.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실 뜯어보면 어떻죠? 이거 완전 답답이 컨트랙트죠. 네, 뭐 하려고 그러면 가스피가 모자라서 진행되다가 중간에 튕겨내는 일도 있고요. 너무 느리고, 그죠? 유연성도 없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 답답이 컨트랙트가 된 이유가 뭐냐면 비탈릭 부테린으로부터 시작된, 사실 이더리움의 하나의 롤모델이 되었죠? 이 이더리움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는 거를 이 업계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단추를 왜 잘못 끼웠나?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말 그대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객체와 유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어떠한 상태를 공유하는 객체 풀이 있거나 어떤 공유되는 데이터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캡슐화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온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여 년간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그 20여 년 동안 인터넷 시대를 관통해온 모든 대부분의 그 소프트웨어는 다 객체지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점이 많습니다. 뭐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유지 보수도 이제 물론 잘 설계했을 경우에 확장성도 있고 모듈화도 좋고 코드의 가독성도 좋고요. 보안성, 뭐 상속을 통한 코드의 재사용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양성, 폴리모피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장점들이 많아요. 많고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모든 장점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 이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게 그렇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서양 속담에 해머를 든 자에겐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 자기가 익숙한 기술을 활용해서 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을 객체지향적인 요소로 객체를 다루듯이 서로 객체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 다양한 객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떤 컴포넌트 베이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왔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컨트랙트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은 그냥 일반 계정이 있고요. 컨트랙트 계정이 있어요. 그럼 컨트랙트 계정에도 잔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함수 또는 메소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 사실상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다른 컨트랙트의 의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컨트랙트 A의 함수 1이 컨트랙트 B의 속성 3에 의존을 하는 거죠. 속성 3 값을 참조해요. 그러면 이 속성 3 값이 변화가 됐을 때, 이 컨트랙트 A의 함수 1이 실행될 때, 속성 3의 최종 그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그 무결성을 해치지 않으려면, 결국은 컨트랙트 B와 관련된 어떤 변경 사항이 완료된 이후에 컨트랙트 A의 함수 1이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함수 1은 속성 3과 함수 2에 또 의존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존성이 막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얽히고 설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함수 2, 함수 2가 또 함수 2 이렇게 호출하죠. 그럼 이 함수 2는 다시 함수 1으로 호출하고 함수 1은 다시 컨트랙트 B의 속성 1에 의존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팬아웃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하나 호출했는데 시스템이 그냥 컨트랙트 하나 잘못 짜면 컨트랙트 하나 호출하면 이더리움 시스템이 다 뻗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스피가 모자라서 그 전에 멈추긴 하겠지만 가스피만 충분히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하나 잘못 짜면 그 컨트랙트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다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카운트 모델과 객체 지향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자, 여기에다가 특히 컨트랙트 간의 상호 호출하고 의존성이 있는 이세 개의 삼박자가 딱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뭐다? 자, 루브 골드버그 머신입니다. 단순한 일을 되게 일부러 복잡하게 처리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뭐 샤딩을 하고 롤업을 해서 그 로드맵을 쭉 제시했죠. 듣기에 뭔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샤딩이랑 롤업이라는 가면을 벗기면 샤딩은 사실 그냥 병렬 처리예요. 얘도 이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 관점에서 샤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들어간 것뿐인데 본질적으로 그냥 병렬 처리입니다. 롤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병렬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더리움 지금 속도 느린데 병렬 처리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되겠어? 라고 하겠죠. 근데 샤딩, 롤업 이러니까 뭔가 다른 기술이 있나?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자, 결국은 그냥 병렬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카운트 모델은 어떻다?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사실 사기꾼이나 뭐 FTX의 샘 뱅크만프리드라든가 이런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뭡니까? 끝까지 부인하죠. 끝까지. 수갑차고 들어가기 직전까지 희생자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유죄 판결을 맞고 나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죠. 계속. 이더리움은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 시키면서. 끝까지.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들 그렇게 열광하느냐? 그렇게 뻔하게 안 되는 게 뻔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고 뭐 이렇게 개발자들이 열광하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의외로 뻔한 거에 대해서 잘 가려내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뭐죠? JMS인가? 뭐그 사이비 종교 교주도 그렇고요. 다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나사 하나 둘씩 풀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뭔가가 있을 때 사람들 잘 속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거는 딱이 루브 골드 버그 머신인데 신박하다라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뭔가 신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신하고. 아, 이거 뭔가 노블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어떤 이더리움 다큐먼트만 보면 개발자들이 잘 속게 돼 있어요. 뭔가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돼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스탬플로 하나 딱 찍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 최종 목적을 모르면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게 신박하고 되게 멋스러워 보이죠. 소프트웨어 어떤 구조와 코드나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뭔가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교한 기계적이고 이렇게 탁탁탁탁
시스템적으로 뭔가 진행돼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한다? 스탬플로 찍는 거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결국은 이거 다 그냥 쇼자, 쇼. 또 한 가지 이유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원래 답이 없는 이야기. 원래 답이 없어야 돼요. 답이 딱 정해지면은 사실 그거 공격받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고 떠드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 떠들 때 있어 보입니다. 답이 없는 이야기 할 때 굉장히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답이 없으니까. 부담 없죠. 근데 본인도 모르고 떠들 때 뭔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떠들 때 굉장히 아는 척하기가 좋아요. 두려움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뭔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기 때문에 신뢰가 더 가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죠.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 얘기해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제가 어카운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